진짜 김포공항 이래 진짜 이런 옷 입고 탄 사람은 전 세계 없어. 나는 멋인데 왜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시양스TV의 미키 광수입니다. 아, 오늘 또 제주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제가 바로 또 이보은 씨한테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지금 제주도 가야 되는데 왜 안 와? 아, 너 먼저 제주도 많이 와 있어. 뭐라고? 제주도 많이 와 있지. 아니, 제주도 간다니까 왜 제부도에 가 있어? 제주도가 아니야. 아, 뭔 제부도야. 제주도인데. 제부도. 아, 빨리 와, 빨리. 저기 뭐야, 그 인천 공항 아니다. 김포공항이다. 아이, 왜 자꾸 그 국제선이야. 국내선인데, 지금. 아, 비행기를 안 타봤나, 이 사람이. 야,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지금. 어, 지금 온다. 선배님! 공항 패션 GD입니다. 찍어봐. 불교 용품 전문점. 아, 성불하세요. 성불. 아, 아, 덥다 더워. 크리스찬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나 불교 신자야. 이거 저번 주에 오디 먹다가 흘린 자국 그대로 지금. 아, 이거 안 지워져. 아이씨. 야. 맛으로 빨아도 안 지워져. 아, 자, 이게 다리 들어봐봐. 아디다스 마크가 아예 안 보이네. 어, 많이 지워졌지. 어. 이게 이제 옷하고 이제 뭐 먹을거리 간식. 아, 그래? 다 들어있어. 내가 봤을 때 뭐라 승무원들이 뭐라 생각할까? 그 시골에서 이제 마이스 아메리카노 뭐. 아, 우리는 먹었어. 아, 공항철도 네. 타고 오기 전에 한 잔 먹고 왔어. 사주게? 아니, 그냥 내 거 마실게. 이곳은 나에게. 뭔데 이거?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야? 어, 카누. 연하게 탔네. 연하게. 아, 얼음도 다 녹았네.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봐. 그대로 와봐. 어. 왜? 이거. 야, 이건 비유야, 이거. 비유야,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비유야, 이거. 봐봐.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지저. 아, 이거 비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진짜 비우야. 아니, 찍어봐, 찍어봐. 아, 이거 진짜 비우라니까? 아, 이거 수술해. 아, 진짜. 아, 이거, 야, 이거 손톱깎이로 잘라내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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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비우야, 이거. 안 돼. 광태 선배 언제 오신답니까? 광채는 내가 봤을 때 인천 항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난 광채 안 오면 좋지. 왜? 내불량 많이 나오고. 미리꼬 가는 거라고 미리꼬. 그 봐라 그 씨. 남순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잡는 거야 진짜. 아, 여기가 공항이야? 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형 비행기 어. 타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지. 신혼여행 갔을 거 아니야? 아니야 신혼여행 저기 뭐 속초 이런 데. 아, 그래? 내가 어딜 가? 신혼여행을 속초로 가셨어요? 어, 속초로 가죠. 잠깐만, 야, 형, 저 돈 좀 뽑아볼게. 저. 아, 현금이요? 어, 현금 좀 뽑아야지. 아, 맞다. 예, 현금 뽑아야 돼. 선배님. 아, 선배님. 여기, 그, 체크인. 체크인? ATM기가 아니에요. 짠 거야, 아니면 애드립이야? 아니, 안 짰지, 진짜지. 이거야. 여기다가 눈 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춰야지 삐빅 되는 거야. 홍채인 씨.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선배님, 뭐 드시는 거예요? 아, 비행기 타면 또 배고프니까 네. 미리 좀 하나 먹게. 샌드위치? 어. 선배님, 뭐 드십니까? 어, 내가 싸온 거, 계란. 소금은 또 언제 사왔어? 사왔지. 총리. 야. A4 용지. 아싸. 아이씨. 광채 선배 아닌가? 오. 왔어? 광채 형. 선배님. 여기. 저 뭐야? 선배님. 저 동지는 저거. 저 빌기는. 아, 진짜 빌기야. 진짜.
아 형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네? 네. 아우 그 여권 그 깜빡해 가지고 어 그거 챙겨가고. 에? 왔다가 여권 안 갖고 왔잖아. 아이씨. 집에 틀려 다시 왔지. 나도 안 갖고 왔는데. 어 형 못 가 그러면. 나 여권 어디? 아 그럼 형 못 간다니까. 여권이 안 돼 있네. 아 형 그 못 간다니까. 진짜로? 어. 못 간다니까. 진짜로? 어. 이봐. 너가 어디서 뽑아야 되는 거야? 야 진짜 강력하다. 고항 패션. 못 간다니까. 지금 여권 없으면 못 간다니까. 근데. 진짜요? 어. 기본이지 여권은. 그러면 나 내일 여권 만들어갖고 올게. 여권? 아니야 다르게 밟으면 안 돼. 아니, 대사관 가야 될 것 같아. 한국 대사관 있잖아. 대사관 가야 될 거야. 열심히. 아니 어차피 내가 봤을 때 검역관에 걸려 이거. 밀수 아니냐? 야 이거보다 낫지. 씨. 아 이봐 누구다 내가. 내가 봤을 때 거야. 밀수 아니면은 쓰겠습니다. 밀입고. 얘 때문에 입국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사람들 다 쳐다보네 지금. 볼 수밖에 없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김포공항 역사 이래 최초일 것 같아. 이거 진짜 입국이 그거 나갈 건지 진짜로? 이거 시원해요 이제. 아 이게 입국 제주도 갈 건지 진짜 네, 이대로. 입국 제주도 가야지. 아, 못 간다니까 여권이 없어. 아 여권이 없대잖아 지금.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래?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 알지? 아 신발 벗고. 아니? 아 신발 벗고. 아니? 아 신발 벗고. 아니 신발 근데 이게. 아 진짜라니까. 야 내가 바본 줄 아냐? 아 바본 나 못 한다니까. 아 이게 다 거짓말. 뭐, 여권 이거 보고 다 거짓말이네 이게. 벌금 내도 나는 책임 안 진다. 아유 압니다 압니다. 진짜 아 압니다. 아 압니다 압니다. 진짜 아 압니다. 나는 책 분명히 얘기했다. 아이고 제지당해도 나는 아유 진짜 상관 안 해 진짜. 손자 이런 거. 알았어. 당연했다 나 진짜. 야. 아, 나 화장실 좀 가. 휴게소 서. 다. 휴게소에서 너. 아 휴게소가 있어. 축풍역 휴게소. 아, 그 좀 참아야 돼. 아니 아까 저기 그 표 보는 비행기 표 보는 사람이 몇 번을 보는 거 알지? 많이 보더라고. 쳐다 보더라고. 어. 그다음에 삐 이거 할 때 여기도 계속 되더라. 이런데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삐 여기 뭐 숨겼나 싶어가지고 여기. 왜 하는 거야 이거? 어. 아니 뭐 이렇게 밀수할 것 같잖아. 형 근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기 여권 없으면 못 하는데 어떡하지?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 신발도 나 분명히 얘기했다. 신발 그거 신고 타다가 아니 뭐더라? 그때 누구 연예인 누가 이거 신발 신고 타겠다 그래서 민폐나무로 해가지고 엄청 이슈 됐잖아 진짜로. 에이 거짓말 안 쓰고. 아 진짜라니까. 에이. 맞아. 이 서산이나 홍성장 아니에요 지금? 아 힘들어가지고. 이거 옷 입고 탄 사람은 전 세계 없어. 나는 멋인데 왜 그래요? 갈 데가 있어. 어디? 형. 지적. 아. 뭐라 이건 아니에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 너도 같이 가? 응. 형 들고 가요 부호 형 그 안 가져가니까 냅둬요 그거 그냥. 아유, 아니 그걸 누가 가져가. 아유 내 계란 있어요. 아니 말 냅두라니까. 하지만 없죠. 왜? 네? 뭐 어디 아파? 아 이게 아니라 어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도 옷다리라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 형 너무 멋있는 척하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컨셉에 안 맞게 하고 왔어. 가난한 캠핑 위키강수 TV 그 멤버를 보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뭔가 혼자서. 아니 자기도 아까 폴로 바지라고 바지 계속 자랑하더라고. 여기 보면 폴로 바지 계속 쫄바지 자꾸 자랑하더라고. 폴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네. 내공에 많이 어때 지금? 이길 수 있다 있을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아니 내공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저러신 분들. 이깁니까? 분발해봐 제주도 가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무제기를 들고 오시는데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자랜드 색바랜 그 쇼핑몰 보셨죠? 어. 저 싱크대 세 번째 칸에 깊숙이 어. 들어가 있던 꺼내서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야 너네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준비성은 역시 아니 준비하면은 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뭐 저기 뭐야 너네는 그렇게 틀리려고 하면 안 돼. 하지마 빼.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준비를 하면 더 웃길 수 있다라는 거지 확실히. 아니, 오늘 어. 멧돼지처럼 한 번만 더 놀래켜 주십시오. 어. 오!
저걸 어떻게 이기냐고. 네. 이거 바로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 왜, 왜, 왜? 왜 버스를 타는 거야? 몰카지? 아니, 아니야. 네? 이거 뭐야? 대구? 아니, 그 대교 생겨가지고 요즘에 대교 생겼고 제주 대교 버스 타고 가는 거야. 뭐 앉아서 가야 돼. 선배님, 출발하기 전에 그 숙소 가기 전에 저 아는 형님이 제주도에 있거든요. 행사 좀 부탁하더라고요. 저 어떤 행사? 그냥 제가 뭐 이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건데 혹시 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가면 뭐 맛있는 식사 대접이랑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네, 저만 하는 거니까 선배님들은 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 그래? 네. 어떻게 안 됩니까, 선배님? 아니 가서 뭐 나는 네. 밥 공짜로 준다. 왜 네, 맛있는 거 주니까. 뭐 나쁘진 않네. 어차피 가는 길이거든요. 네. 광채 형은? 가자. 괜찮습니까? 나는 그냥 고기국수나 이런 거 먹어요. 흑돼지 이런 거. 아, 그래? 그럼 가서 먹어, 형은. 사서 먹고, 우리는. 사서 먹어. 우리는 장비 굽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고기국수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 그것도 뭐. 아니, 8,000원 만원 하겠지. 아니, 행사장 가서 같이 가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네. 밤, 고기국수만 먹어도 5만원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아니, 형.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럼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선배님. 친한 사람이야? 아, 진짜 친한 사람. 너만 행사하면 되는 거냐? 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배님. 오케이, 알았어. 진짜 친한 형님입니다. 그럼 알았어. 아, 식사 대접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출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 도지사 있잖아, 원희룡. 그 도지사가 지금 많이 놀랬다 그러더라. 제주도 땅값 떨어졌다고. 형, 지금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제주도 땅값 평당 엄청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제주도까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많이 발전이 됐다. 처음에는 광채 형이 있는 저기 뭐야 그 둥지에서만 하다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됐다. 위키광수 TV가. 광채 형은 어떤 것 같아요? 아우 야 갈수록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이 호흡이 일단 너무 잘 맞고 네. 앞으로 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 상황? 근데 이제 합이 또 잘 맞는 게 하필이면 또 도훈이가 여기 또 아는 사람 있다 그러니까 바깥 굳은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바깥 아니 솔직히 지금 경기 안 좋잖아. 부호 형 저기 뭐야 그 렌탈 몽골 텐트 그건 어떻게 잘 돼요? 아니 사람이 못 모이니까 행사 없어. 행사가 그래? 없으니까 우리도 없어 행사. 그러니까 고기국수 하나를 먹더라도 인원이 다섯 명에다가 애들 둘이 많이 먹지. 우리 집에 지금 며칠 있었는데 그래? 무조건 가정식 백반 무한리필집만 내가 데리고 가잖아 무조건. 야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아니 영상을 지금 이렇게 확인했는데 나는 한국 관광객이고 현지 가이드 두 명이 지금 우리가? 나는 얘랑 비교하면 안 되지. 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형은 몰라. 선배 이거 휘발유입니까? 이거 경유 경유예요? 경유. 얼굴은 배윤데. 선배님 이쪽 관계입니다. 꽃의 꽃이다. 꽃이 예. 꽃이 꼬만춤 꼬치. 꼬치는 바로 그거지.
아이고. 아이고. 이쪽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예,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물에. 예. 친한 선생님이거든요. 예? 네가 행사한다 그러지 않았어? 예, 제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야, 글자 맞춤법도 틀렸다 이렇게. 야, 찰지.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건 유린이다. 이건 아니에요. SBS 우차싸 개그맨 개미 알기 이분은 없네. 우차싸 어떤 프로에 나왔죠? 나 저 인지도도 저는 아직 인지도도 없는데. 알았어. 같이 선배님. 어? 메뉴판 보고 드시고 싶은 거 다 시키십시오. 아, 이거 제대로 팔아먹었네 이거를. 야, 메뉴판에 선배님 들어가 있네. 메뉴판 이 내 사진이 갑자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죄송합니다. 그 많은 사진 중에 그런 사진 뽑아놨네. 와. 뭐 어떻게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나대로 그대를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폐유인데.